앞으로 공모펀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는 최소 2억 원 이상 자기 재산을 해당 펀드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. 이날 금융위원회는 오늘 30일부터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.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는 의무화되고 성과 연동형 운용보수가 도입됩니다. 또 외화 머니마켓 펀드가 도입되고 채권형 ETF의 만기 설정도 허용됩니다.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운용사의 판매 운용 책임은 강화되고 투자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.